자, 오늘 1월 23일 화요일인데요. 에리스 버틀즈의 경우에 7% 가까이 빠진 모습이죠. 자, 지난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가량 빠졌고 계단식 하락 구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물려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에리스 버틀즈 앞으로의 방향성과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슈 그리고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에리스 버틀즈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방안 확실한 가격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리스 버틀즈의 경우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을 오늘 이탈한 모습이에요. 이 구간이 어디였죠? 이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 4만원 초반 부근을 여태까지 견고하게 지켜주다가 오늘 시장이 강하게 빠지면서 마이너스 7%의 하락 흐름이 나오며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는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자리예요? 개인들의 패닉스를 구간이 나오면서 낙폭 과대 자리가 형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쓸어담고 시세를 바로 말아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순간 손절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올리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는 이러한 매매가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을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는 건 세력들의 의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에리스 버틀즈의 경우엔 그동안 저가 대비해서 400%가량 올랐다가 단기적인 조정 위치가 나오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저점 대비해서 300%가량의 이격률이 벌어진 상태예요. 이러한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도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담고 있겠죠? 그래서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들을 저점에서 최대한 털고 시세를 말아올려야 그만큼 세력들의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시장이 강하게 빠지고 있는 틈을 타서 LS 머티리얼즈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4만원 구간을 오늘 고의적으로 이탈시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개인들의 투매 흐름과 손절 물량이 강하게 나왔겠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개인들은 83억가량을 순매도했고 이 물량을 외인들이 쓸어 담았어요. 자, 지금 개인들은 손절하고 있는데 외인들은 쓸어 담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의 매매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력들은 항상 수익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려면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이 세력에는 외인과 기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모펀드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외인과 기관 어떻게 보면 세력이라고 칭할 수 있죠?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고의적으로 하락 흐름을 연출시키고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지금 외인 이 세력들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 물론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보통 외인들의 경우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 사모펀드 애들이나 아니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 중 차명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외인들의 물량이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80억 매도할 동안 외인들이 90억가량을 쓸어 담았는데 이 말인즉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패닉스를 구간에서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세력들에게 다 빨리는 순간 시세는 말아올리실 수밖에 없다. 자, 단순히 매매 동향과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에리스 버틀즈의 경우엔 앞으로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있어서 외인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개인들이 패닉스를 할 동안 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거겠죠? 자, 두 가지의 호재 이게 뭐예요? 첫 번째로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으며 2차전지의 신기술인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2차전지 섹터에 섹터 순환매가 도는 순간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 이게 뭐죠? 에리스 버틀즈의 경우엔 현재 시가총액 2조 3천억 가량이고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해도 앞으로 코스피로 이전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에리스 버틀즈도 최근 급격하게 올랐던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코스피로 편입되고 코스피 200까지 편입된다면
어떻게 돼요?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버티와 마찬가지로 LS 머티리얼즈 또한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입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하나로 주가는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캔 낙폭 과대 위치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 흐름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제가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영상 찍어드린 신성 달러테크의 경우에도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고의적으로 세력들이 이탈시키고 이 두 번의 쌍바닥 자리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쓸어 담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신고가를 연출시켜요. 세력들은 무조건 저점에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최대한 뺏어놔야 앞으로 신고가 자리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이런 개미 털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매도하지 말고 세력과 함께 움직이고 세력의 시선으로 주가를 바라봐야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또한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LS 머티리얼즈 제가 마지막으로 매도 신호를 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0일 날 신고가 찍던 날 5만원 이상 가격, 이 라운드피그 자리의 저항 구간에서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어요. 자, 라운드피그 자리가 뭐예요?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라운드피그 자리인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라운드피그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위치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서는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현재는 5만원 아래 가격이어서 5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지난 조정 위치 또한 5만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시세가 눌린 모습이죠. 이후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왔지만 이때도 5만원 부근에서 쌍고점 자리가 형성되며 강하게 시세가 눌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파동은 제가 분명히 피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지난 12월달에도 영상 찍어드리며 문자 빠르게 보내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LS 머티리얼즈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LS 머티리얼즈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이유는 제가 분명히 설명해드렸고 앞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질 때 LS 머티리얼즈의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LS 머티리얼즈의 보호 회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수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이 세력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이것 또한 확실하게 체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 라운드피그 자리의 저항 구간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파동 자리까지 확실하게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9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97의 웹폰으로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현 위치와 같이 과대 낙폭 위치, 지금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쓸어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도 정확한 매집 단가 저한테 빠르게 받아가서 현 과대 낙폭 위치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현 최저점 구간에서는 빠르게 매집을 끝내 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낮추고 비중은 높여 놓으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매집 끝내드리면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올 때 이 반등 위치에 최상단 구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 지난 12월 20일처럼 확실하게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 최고점 자리에서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LS 머티리얼즈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다가올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위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LS 머티리얼즈 강한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흐름 완전히 꺾여버리고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마지막 반등 위치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빠르게 당겨서 현 박앤셀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최고점 자리에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에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